저는 해운대 센터 이덕경입니다. 바리스타 일을 한 2년 넘게 좀 했어요. 하다 보니까 팔목을 많이 써서 팔목이 많이 아팠거든요. 자면서 이렇게 팔을 누르고도 자고 그랬었거든요. 병원에 가도 물리치료만 되고 그때뿐이고 이게 이제 또 지나고 나면 다시 아프고 너무 아파갖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내가 오죽하면 남편한테 이러면서 막 진짜 내가 오죽하면 고무팔 달고 싶다면서 손모가지 좀 비틀어 달라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일을 못하게 됐어요. 2015년도에 제가 스킨스쿠버를 남편한테 배우고 나서 그때 물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몰랐지 이래 흔들고 그냥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영영영영 그때는 이게 생기다 말고 그러더라고요. 2021년부터 밤에 딱 자려고 그러면 이 귀에서 영영영영 너무 심하게 들어갔고 딱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건 진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귀때기도 땡겨보고 막 면봉도 쑤셔보고 막 손톱을 이렇게 딱 누르고 있다가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더 역효과인 거야. 소리가 더 나요. 더 빠르게 동작이 되는 거야. 냥냥냥냥. 아씨 괜히 건드렸네. 미치겠다. 병원에 가서 뇌 검사하고 귀 검사를 하니까 단지 심한 건 아니고 이게 이명인데 하면서 약을 먹었을 때는 불과 소리가 얼마 안 나요.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없어지진 않았네요. 아니요. 작년 11월 23일 날 시작했어요. 8개를 시작하고 템포가 영영영 이렇게 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낮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영영 소리가 그렇게 크게는 안 들려도 잔잔하게 고요하게 영영영 이렇게 들렸었거든요. 12월 말일쯤에 이 여기 있다 오면은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정말 신기하게 팔도 여러 수차례 내렸어요. 하다가 그리고 팔목도 시리고 아프니까 2달, 2월달 지나서 하다 보니까 팔을 안 내리고 계속 들고 했었거든요. 한 시간은. 그리고 나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가볍고 3월 20일, 4개월 만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팔목도 안 아프고 이명 소리도 아예 안 나요, 지금은. 이게 진짜 꿈만 같아요. 약도 아예 안 먹죠. 있는 거, 약 몇 개 있는 거 버렸다니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도 제가 신기해요. 진부띠 종사님, 제가 이 8개 내공 아니었으면은 귀 이명하고 팔이 평생을 살아갔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부띠 조상님. 감사합니다.